네, 지난 시간에는 19세기 말 근대화와 제국주의의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수에즈 운하 건설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시기 이집트 옆에서 일어난 또 다른 우여곡절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슬람 신자들의 성지 순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슬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탄생 이후 성지 순례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가 근대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시대나 성지 순례는 늘상 있어 왔고, 성지 순례라는 전통 자체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 딱히 역사적으로 흥미로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19세기 중후반 들어 성지 순례도 근대화와 얽히고 설키면서 역사적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년 성지순례 때 모여드는 엄청난 인파를 보고 착각하기 쉽지만, 18세기 말과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계에서 메카와 메디나로 떠나는 성지순례는 소수의 상류층만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먼 여행을 아무나 떠날 수는 없으니까요. 1850년의 기록을 보면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약 5만 명의 사람이 성지순례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3년 후인 1913년의 기록을 보면 이 숫자는 30만 명, 그러니까 무려 6배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우선 역설적으로 유럽 열강들의 개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민지에 무슬림이 있는 경우 개입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인도를 가지고 있었고, 비슷하게 네덜란드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매년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이 경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곧 식민지 모국의 의무와 역할이 되었고, 유럽의 제국들은 이를 명분 삼아 이슬람 세계, 특히 오스만 제국에 개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생활을 크게 제약한 전염병의 문제는 이미 당시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865년에는 이슬람의 성지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약 3만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전염병이 오스만 제국의 국경을 벗어나서 확산되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얼마 후 뉴욕에서도 콜레라가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 약 2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서양 열강들이 성지 순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서양 열강들이 성지 순례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줬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양 열강들의 개입은 주로 의료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무슬림에게만 성지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영국은 인도에서 의사를 파견했습니다. 압두르 라자크라는 인도 출신의 의사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슬람 신자였던 그는 아랍어, 영어, 힌두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파견된 이후에는 성지 순례를 위해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하는 이들의 위생을 관리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1882년 이 역할을 잘 수행한 그를 영국은 주요한 항구 도시였던 제다의 부용사로 임명했습니다. 다른 영국인들은 메카와 메디나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무슬림이었던 라자크만은 이것이 가능했는데요. 이를 통해 영국은 라자크를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일종의 정보원이자 스파이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공식 업무에는 성지 순례에 관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입수하고 메카와 인근 도시들의 여러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론을 확인하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서양 세계에서는 무슬림들이 서양 열강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유럽인들의 무지가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던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이슬람 세계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통일체로 보였고, 인구수가 많은 이 통일체가 자신들에 대해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경우 굉장히 위협적일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라자크는 이러한 음모론이 근거 없는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슬람 신자들 사이의 사회적, 정치적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라자크가 이렇게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반대편에서도 모를 리 없었는데요. 이슬람 신자들이 보기에 같은 무슬림을 내세워 자신의 정보를 캐고 다니는 라자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라자크는 곧 자신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영국의 대리인처럼 인식되었고, 이는 1895년 5월 30일 라자크가 산책 도중 암살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암살을 주도했던 이들은 곧이어 라자크가 도입했던 방역시설들을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라자크를 암살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성지순례가 이슬람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행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지순례에 유럽 열강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이 문제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습니다. 특히 교통수단의 발전과 함께 오스만 제국 외부의 무슬림들, 즉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에서 오는 무슬림들까지 보호하는 것이 술탄의 의무이자 역할이었는데, 이를 영국의 의사에게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의무와 역할은 단지 라자크를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탄은 라자크가 아니더라도 성지 순례의 안전을 자신이 직접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죠. 그리고 그런 술탄이 보기에 자신의 위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근대화의 상징, 철도였습니다. 술탄은 곧 이스탄불에서 메카와 메디나로 이어지는 일명 신성한 노선을 건설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선 철도 건설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문제에 앞서 내부의 반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면 술탄의 명령 아래 모두가 일괄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지가 위치한 헤자즈 지방에는 15만 명의 도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약 40만 명의 베두인, 즉 유목민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내지 않을 만큼 독립성을 인정받은 존재들이었고, 사막에서 성지 순례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대가로 보상을 따로 받을 만큼 중앙 정부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이곳에서의 짜잘한 교통과 일상을 하나하나 통제하면서 큰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성지 순례자들은 이들에게 이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탄불에서 직통으로 성지로 연결되는 철도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당연히 더 이상 이익을 볼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들은 필사적으로 철도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1900년 술탄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을 때, 사실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이미 여러 철도가 건설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민간 기업이, 특히 유럽의 기업들이 돈을 대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 건설될 성지 순례 노선은 오로지 이슬람 세계 자체의 자금으로 건설한다는 것이 술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술탄은 아예 명확하게 성지 순례 철도 건설이 우리의 국가가 진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특히 우리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계속 좌초시키려는 영국의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을 들은 유럽의 국가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프랑스의 대사는 아예 이 계획을 유토피아라고 하며 비웃기까지 했죠.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 우선 오스만 제국에게는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만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조그만 철도 노선들도 돈이 없어 유럽 기업들에 넘어간 상황에서 이는 일견 당연한 평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 국가들은 성지 순례가 이슬람 세계에서 얼마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소평가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정부는 이슬람 세계 전체에 철도 건설을 위한 자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성지 순례라는 종교적 프로젝트에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수많은 상인, 기업가, 정치인들이 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스만 제국 외부에 있는 인도에서도 기부금이 쏟아졌는데, 전체 기부금 중8% 정도는 인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자금 중 무려 30%가 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20% 정도는 술탄의 재산에서 나왔고, 나머지 50%는 공무원이나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금과는 별개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유럽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건설 과정에 필요한 기술도 모두 오스만 제국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이렇게 할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기술자들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드레스덴 기술대학에서 공부한 이후 오스만 제국에서 철도 관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던 하인리히 아우구스트 마이스너가 건설을 담당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얼마나 건설 시간을 줄이고 싶었는지는 마이스너의 월급 중 상당 부분을 철도가 건설된 길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줬다는 것에서 알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1908년 9월 1일 우선 다마스커스에서 메디나에 이르는 구간이 완성되었고, 이전까지 통과하는 데약 40일이 걸리던 구간을 이제 55시간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나를 지나 메카까지 건설하지 못한 것에는 앞서 언급된 베두인의 필사적인 반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전까지 낙타를 제공하고 돈을 받던 이들에게 철도 건설은 곧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건설 현장을 습격하고 파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헤자즈 지역에 영국까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전쟁 중이던 영국은 이 지역 내부의 갈등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단순히 성지 순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이 철도 건설을 방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국과 베두인들은 연합했고, 베두인은 영국의 지뢰를 보급받아 철도 노선에 심었습니다. 결국 몇달 만에 대부분의 기차와 철도 노선들이 파괴되었는데요. 1917년이 되면 하루에 단두 대의 기차만 운행되었고, 1918년 2월이 되면 노선 자체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자 이 노선도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의 철도 건설은 성지순례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초월해서 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어떤 방식으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를 겪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철도 건설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성지순례 자체가 어떻게 근대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동원되고 이용되었는지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